외출하나 보다. 그러니까 내수 중에 한 5, 6만 원 있고 방학 간 집에서 받을 게 3만 5천 원 하고 그리고 돼지 장사 박 씨한테 8만 원 더 받을 거 있고 그 사람이 줘야 주나 보다 하죠. 원체 즐긴 사람인데. 아, 어머니 한갑이니까 다 주겠지 뭐 그래. 나도 한 5만 원도 채 안 돼요. 아니 섭이 엄마 가져간 돈 금방 준다더니만 설 지나거나 되겠다고 하지. 얼마나 들까 대충 비용이? 한 당신이 알아봐요. 저 금년 봄에 배나무집 한갑이 참 잘 차렸댔죠?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. 그런 집에다 갖다 댈 생각도 하지 마라. 아, 부잣집이잖아 그런 집은. 야, 곧 땡기네. 야, 곧 땡기라. 하나 하나. 야, 아유, 눈 오겠네, 이 날씨 하는 게. 야, 너 눈 오면 토끼머리 하자. 아이고, 이러면 편한 소리 하고 있다. 일은 언제 하고 그깟 산토끼를 또 쳐야 이래. 내가 평생 하늘 이거 쉬엄쉬엄 돌아가면서 해야지. 그 말 전적으로 나도 찬덕이다. 그 말 나도 찬덕이다. 그 한파 노는 거다. 아, 좋지. 아, 기계도 기름 쳐가면서 부려먹잖아. 우리도 한번 놀자고. 아, 좋지. 노는 일이라면 그저 누구 하나 싫다는 사람 없구나. 야, 우리 아예 날짜를 잡자. 은둔할까? 어? 그럼 잡아봐. 어, 저 일룡형 왔나? 잡아. 어, 네. 어, 나 좀 보자. 아, 그 형은 뭔데? 어, 저기 말이야. 지난 초여름에 위험령 환갑잔치할 때 말이야. 어. 얼마나 들더냐, 돈이 총해서. 그게 모르지 나야. 누님들하고 형님들이 그 했으니까. 아무튼 뭐 잔치 그때 형수하고 누님하고 얼굴 좀 붉히고 그러더라. 돈 때문에? 그렇지 뭐. 아들만 자식이냐, 출가 외인이 얼마나 고생을. 얼마나 들 것 같아, 대충? 글쎄, 장구 치고 노래하는 애들 부르는데 10만 원 정도 생각나고 인천 가서 홍어 두 짝이고 16만 원인가? 어, 그건 내가 사왔고 그리고 저 금반지 석 돈짜리 하나하고 아, 참, 아주 사진값이 수월짠데 저기 한복 한 벌하고요. 그게 얼마인데? 입을 만한 거는 한 3, 4만 원은 줘야 끊는다대요. 3, 4만 원? 한복 한 벌에 3, 4만 원씩 나나? 실은 어머니 두루마기 입고 싶어 하시던데. 두루마기? 예. 생갓집 할머니 서울 딸네 집에 가셨다가 양단 두루마기 얻어 입고 오셨거든요. 아니, 보기 좋더라 그냥 몇 번씩 말씀하시더라고요. 얼마인데 그건? 양단으로 하려면 한 7, 8만 원은 더 줘야. 아이고, 관도. 아이고. 옷 한 벌 하고 이불은 생략. 그리고 음식은 돼지 새끼 저거 좀 들 거지만 저 작고 떡은 한 2마리? 2마리 갖고 누구 해 발라요? 우리 동네 호수가 얼만데. 나 아니 동네 잔치 할 거야, 지금? 떡 하나씩은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, 그래도. 그럼 떡 그 크게 잡아서 반 가마? 아이고. 한 달 양식이네. 그리고 과실 생선 그렇지 뭐. 그것뿐이야? 뭐 대충 되겠지? 참기름도 사야 하고 맛나냐 하고 설탕, 밀가루, 계란. 아 그릇도 하나 변변한 것도 없지. 아이고 그거 빌려다 써. 참 그리고 사진사도 불러와야 돼요. 카메라로 찍어. 용진이 형 카메라 있잖아. 한 판을 찍어야 그래도 기념이 되죠. 불러다 찍는 거예요 한 판만. 알았어. 한 판이나 찍어야지 그럼 크게 한 판 사준 거 알아서 봐봐요. 아이고 아니, 이장님. 일용이 있나? 날씨 춥지요. 아, 예. 야, 아니, 추신 데 나와 계세요. 일용이. 예. 아이 오셨어요? 이거 저 반갑지 않은 거 들고 와서 미안하네. 아이고 오셔 그게. 대출금 상환하는 독촉장이에요. 아 그 웬 돈을 이렇게 많이 썼어? 30만 원씩이나. 아이고 참. 아이고 야 그게 있었네. 아니 근데 벌써 이 기간이 다 됐나요? 응. 뭐 참 사실인데 왜. 예. 그래서 그. 내가 좀 늦추면 안 될까요, 이장님? 아이, 늦추고 또 늦춘 거 아닙니까? 아이고. 자. 저기 저 내년 봄까지만 어떻게 좀 여기 한두 집이 아니야. 이게 또 아, 저 저희 집에요. 저 무슨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좀 늦춰 주시면은 천하 없는 일이라도 안 되니까 이제 꼭 갚도록 하게. 에? 안 갚으면 보증서 내가 제펴가요. 네, 저 갑니다. 에.
어머니 섭섭하실 텐데. 섭섭. 아이, 나 섭섭하지 않아. 나 하나도 안 섭섭해. 뭐가 섭섭하냐? 그래요.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. 저기요. 이렇게 하십시다. 저기 고위꾼이나 그 사고해서 그냥 우리 고위꾼이나 끓여놓고 우리 셋이 오붓하게 밥이나 먹고. 그래 오냐. 좋다. 응. 아무리 그래도. 아이 좋다. 응. 그래요. 그럼. 응. 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참 좋네. 그래 좋냐? 나라고 왜 욕심이 없겠소. 참. 하지만 엄지도 아다시피 갑자기 삼각주자는 빚이 둘 쭉 튀어나오고 그것도 작년에 그 반농사 실려온 게 그게 내년까지 가게 생겼잖아요. 글쎄 그래요. 아이고 진작을. 욕심 같으면 내가 그냥 남부럽잡게 그냥 한번 그냥 그냥 참 차리고 싶은데. 놓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쩌겠어요. 그래요, 언니. 그래요. 옳다. 맞아. 그래요. 언니 그 대신 말이요. 내가 올 겨울에 하우스 농사 내가 참 열심히 해갖고 봄에 언니 내가 벚꽃 구경 시켜드릴게. 오냐 어? 오냐 오냐. 됐다. 좋다. 응? 그래요. 그래요. 됐다 야. 그래요. 어머니 말씀대로 해. 아무리 그럴때도 안 돼요. 글쎄 어머니 말씀이 옳단 말이야. 서운하니까 옷이나 한벌 해드리고 이빨에 또 피 뜯어봐. 그건 그렇지만은 빚 내가 아주 신물이나 내가 어? 85년도는 빚 청산을 해. 적재에서 흑자로 바뀌는 해. 이게 내 계획이야. 내 나이 서울세면은 33이야 어? 아, 언제까지나 내가 빚치다거리고 살아 내가. 나왔어 또. 이거 좀 내버려 이거. 아이고, 왜 내버려. 참다. 캐캐 묵은 거를 이거 몇십 년 됐지 이거 다 떼었네. 아 이거 갖다 버리고 저 회장님들은 석이 날로 번쩍번쩍한 거 하나 사주라고 그래 회장님한테. 그 사준다고 하는 걸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. 아 이게 이제 그건 아이고 그냥 냄새나고 뭐 머리만 아파요. 아 이게 저 이 화루야. 남의 집에는 난구가 없어서 못. 안 하그랬어요. 어? 뭘? 한갑인가 해갑인가 봐. 아이 왜 나이 먹는 게 왜 부끄러워서? 예 저기 예 마음은 내가 이제 이빨 청춘인데 아이고 그래서 나안 하그랬어요. 아 일루이가 가만히 있을까? 아이고 펄펄 뛰어. 요 그냥 펄펄 뛰어. 길을 쓰고 펄펄 뛰어. 아이, 그럼 그럴 테지. 아주 아무리 못해도 저 손은 못 잡아도 돼지는 한 마리 잡고 응? 떡을 두 가만이나 치재 두 가만 치자고 길을 쓰고 우기고 댐비 싸 펄펄 뛰어. 아이 떡을 두 가만씩이나? 응. 그러니까 아이고 돼지 잡고 일루이가 아주 큰맘 응. 먹고 나왔구먼 그래. 그렇지 그냥 돼지 잡고 그러니까 떡 두 가만 이제 뭐 인절미 뭐 시루떡 다 합쳐서 두 가만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 어디서 소리하는 언니들 불러오고 아 또 저기 저 뭐지냐 저 소리하는 언니 불러오고 또 뭐야 전 부치고 또 나를 막 비단으로요 다 감아준대요. 그게 막 지가 급전을 내서라도 다 나를 해준다고 안 그래요? 아이, 왜 그래? 응? 이것 봐. 이거 봐 이런 거 뭐. 왜 그래? 글쎄 할머니 네? 나이 먹으면 해 된다고 내가 왜 이래요? 아이고 나 죽겠네. 우리 살림살이 뻔히 내가 알면서 손바닥 피면 손금 보이대 알면서도 내가 섭섭하네 할머니.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요. 명색이 하나밖에 없는 외며느리인데 시어머니 환갑도 안 차려드렸다고 해봐요. 남들이 뭘 하겠나. 마음대로 해. 당신 마음대로. 난
또 비둘 주변머리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왜 그러? 비듬어서 효도 안 한다고 저러고 있잖냐? 어서 오십시오. 저 여기에서 돈 빌려주는 데예요? 예. 아, 뭘 갖고 오셨습니까? 짜리예요. 몇 번 안 끼어서 세거나 마찬가지예요. 전자시계는 안 봤습니다. 새 시계인데 몇 번 안 찾고. 얼마나 쓰시려고요? 에? 아 예. 저 되는 대로 좀 많이 좀 주세요. 10만 원까지 드리죠. 아, 조금만 더 안 될까요? 아, 최고로 쳐드리는 거 옵시다. 저 주민등록증 내놓으세요. 자기다, 너 장관들. 야, 이마가 언제 여기 있었어? 어? 뭐이? 이 너 수상한데? 너 나 저 안 볼 때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이거? 아이고 굴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사람 이리. 아 못 박해도 곱게 되나? 야 한숨만 불러라 한숨. 아이고 안 돼 무슨 소리야. 에 한숨만 불러라. 친구 좋다는 게 뭐야 한숨만 불러라. 일수 못해.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아. 아 정말 참. 아, 그냥 있을 수는 없죠. 뭘 하나 해드려야지. 아 글쎄 그러니까 뭘 해줘. 옷이나 한 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복길이 엄마가 벌써 떠왔고. 글쎄요. 뭐가 좋겠습니까 어머님? 글쎄 그 뭐 그 어머니나 애들이 좀 고생스럽겠지만은 난 그 상이나 하나 잡아주는 게 어떨까 한다. 그거 좋겠네요. 응? 그 좋겠습니다. 그래. 뭐 저 닭말이나 잡고 해서 이게 좋죠 뭐. 어머니 주무세요? 어머니 나 너무 탓하지 말어.
나도요. 우리 엄니 비행기 태워드리고 싶고 비단옷 해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고기 반찬에다가 아니, 복길 엄마 웬 장점이 그리 많어? 예. 지사야? 아니요. 내일 점심 잡수시러 오세요. 엄니 생신이세요. 생신? 아니 금년이 환갑이시랬지 참. 아이고, 가야지 그럼. 아, 그렇잖아도 복길 할머니 내 한갑대 보세 하시더니만. 그래, 걸게 해. 아무것도 없어요. 봄 오세요. 응, 알았어, 갈게. 저기 봐, 어디요? 아, 봄은 몰라요, 옷이지. 참, 남가 무슨 옷이냐고. 이거대도 예쁘고. 아이고, 응? 10년은 젊어 보이네. 복길 엄마가 시어머니 밉다고 해드리는 옷이래요. 아이고, 돌아보시오. 참, 나, 아이고, 내가. 뒷품도 꼭 맞고. 아이고, 언제 이렇게 했대? 아이고, 누구야? 복길 엄마! 아이고, 아니 잔치집이 왜 이리 조용하대요? 복길 할머니! 아이고, 주인공 좀 보십시다. 웬일이라니? 응? 아, 이 집은 잔치하면서 저 식구들끼리만 잡수실 모양인데? 아이고, 힘들어. 어여, 이거 좀 받아줘. 어? 아이고, 이거 좀 받아줘. 아이고, 고우시네. 응? 반갑 날이라더니 저 시집 가는 날을 잘못 알았구먼. 어? 아이고, 이게 뭐야. 아이고, 목 썼네. 응? 목 썼어. 아니, 웬 둘을 이렇게. 아이고, 뭐 딴 건 뭐 할 줄 알아야죠. 난 식혜 조금 해봤는데 아이고 뭔가 맛이 있으네. 세상에, 고맙기도 해라. 잘 사셨는데 뭐. 응? 웃길 할머니 축하드려요. 자기 요새 말로, 응? 애들 말로 해피 버스데이예요, 인정 언니. 응? 아이고, 저도 놓고 고맙습니다. 아유, 참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야지 나만 빼고.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오고 그래? 아니 것도 보여. 어? 연지곤지로 단장해드려야지. 저기 이거 우리 엄니 저 잔치 때 쓰던 건데 뭐 아유, 먹을 거 아니야? 이거 떠놔도 그래. 저 아이고, 세상에 이런 놓고. 아이고, 고운 옷 갖고 왔네. 저요?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아유, 어서 들어가세요. 이보세요. 오늘은 좀 고사하는 날이세요. 예? 연지곤지. 연지곤지. 아유, 예쁜이라도 좀 봐주세요. 아유, 예쁘게 해. 아유, 예쁘게 하시오. 아유, 그치? 이쁘시죠? 문 여세요, 언니. 성장합니다. 언니, 문 좀 내려주세요. 아, 잠깐만. 스톱. 상 스톱. 상 스톱. 웬일이야? 이거 상 놓을 자리가 이거 따로 있어요. 아, 잠깐만. 자, 여기 언니 여기 계시지? 여기다 좀 아이고, 아이고, 엄마. 아, 생신은 왜 엄마야? 조심해. 아이고, 앉으세요. 조심해. 아자, 일룡이 형, 아, 따라와. 보면 할 거 아니에요. 자, 회관 들어와. 회관으로 들어오세요. 회관으로 해요. 아니야, 창수야. 아이고, 천천히 가. 저 들어갑니다. 아, 형 좀 안 나가셨어요?
돗자리 망가질라. 이쪽 형님 안 나가셨어요? 어, 어. 반으로. 야야야야. 네? 이거 병풍 거꾸로야. 에헤, 참. 여기서 잔치? 예. 서두르지 말고 찍어. 잘 모셨다. 모셔야 된다. 잘 모셔야 된다. 저기 앉으세요. 저쪽으로 앉으세요. 아니, 뭐야 자네들. 어머니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나셨나요? 100년을 하루같이 이놈 난 자식이에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늘어가신 어머니 몸 많은 떠나가도 어머님을 잊어버릴까 아 그렇게 좋으면 저 춤 좀 추세요. 아, 그러세요. 아이 좀 내쳐 봐요. 나가세요. 언니 오늘 같이 좋은 날 노래나 한번 하시오. 그러세요. 그러자. 앉아 노래 보디도 좀 들어요. 상관 말고 하시오. 말 좀